폭염특보띠. 오늘 서울 저녁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네이버에 폭염특보를 검색하면은 시뻘겋습니다. 상우님도 민감성이잖아요, 그죠? 네, 엄청 민감하죠. 그 축구선수 데브라이너가 네. 축구하면 얼굴 엄청 빨개지거든요. 네. 덕배 이런 애들이 민감성이죠. 완전 민감성이에요. 네. 저도 운동하거나 뭐 웃거나 아무튼 되게 조그만 자극이 있어도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밥 뭐 먹어요? 이열치열 뜨끈한 거 그냥 뜨끈한 거요? 네. 아우 아유 귀여워 진짜 심하다 이거. 원래 이렇게 민감해요 피부가? 모르겠어요? 원래부터 예민했어요. 오늘 좀 유독 빨가신데? 그죠. 아니 그러니까 밥을 뜨거운 거 먹는 것도 있는데 예전부터 웃기만 해도 빨개졌거든요 이렇게. 동준이 그러면은 네. 얼굴 빨개질 때 그냥 진정 크림만 발라도 돼요? 햇빛 오늘처럼 세거나 운동 막 끝나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빨개질 때 있죠. 네. 그럴 땐 진정 크림 쓰면 되지. 근데 저처럼 막 피부 얇아가지고 쉽게 얼굴 그냥 붉어지는 분들, 365일 얼굴 좀 붉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장벽 크림 쓰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티동입니다. 저희가 요번에 이제 상반기 마켓 결산으로 수익금 800만원을 기부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품 구매해주신 덕에 이렇게 좋은 일에 좀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 다시 한번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마켓 진행하면은 이렇게 수익금 일부는 계속 기부할 예정이니까 함께 해주셔서 언제나 사랑합니다. 말 나온 김에 요번에 더랩 장벽크림 3종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아니 이거 앵콜 요청을 너무 많이 주셔서 겨울 되기 전에 그냥 빨리 갖고 왔어요. 이 더랩 딥토너도 요번에 챙겼어요. 뭐 이거 뭔지 알죠? 이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뭐야? 근데 더운 날에 장벽 크림 써도 괜찮은 거예요? 안 무거워요? 제가 예전에 아모레퍼시픽 그 시티랩이라고 피부 약간 연구해주고 측정해주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민감한 사람들은 여름에도 장벽 크림 발라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약간 전 처음에 그거 듣고 충격이었어. 아니 끈적거리지 않나? 그래서 제가 2년 넘게 이 더랩 크림을 추천을 했던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뭔가 사용감이 여름에 발라도 괜찮은 크림들이 있거든. 사실 지겹게 보셨잖아요. 저도 추천한 것만 계속 추천하니까 잘 안 바꾸니까요. 저도 더랩 브랜드가 원래 좀 원료 깐깐히 따지고 그런 걸로 유명하니까 그죠? 맞아. 이게 할인을 잘 안 해요. 마켓으로 잘 진행을 안 하는 브랜드인데 이게 더랩이 원가 자체가 좀 높거든. 그리고 대표님이 약간 너드 같은 느낌. 이런 날씨에도 쓰기 좋은 진정 장벽 크림은 이게 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크림이 세 개나 돼요? 예. 네. 크림이 총 세 개지요. 죄송합니다. 이거 일단 그린 크림 요거 저희 최근에 엄청 많이 보여드렸었어요. 그죠? 얘가 봄 여름 남자 스킨케어 루틴에서도 자주 나왔었고 막 이게 엄청 더운 날 아니면은 딱 열받고 나서 집 들어가면은 뭔가 속 열 끓어오르는 날 있잖아요. 피부 좀 빨개지고 그럴 때 요거 바르고 다음날 일어나면은 피부가 뭔가 이제 깨끗해져 있고 진정감이 장난이 아닌 거지. 약간 좀 셔벗지형에 좀 더 가까운, 되게 이렇게 발라보면 크리미해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막상 펴발라 보면은 되게 수분감 넘치고 피부에 좀 빠르게 흡수되는 느낌. 그럼 좀 가벼워요 이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딱 지성 여드름성 피부가 쓰기에 딱 좋은 거지. 그래서 요즘 날씨에 계속 추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린 플라보노이드라고 써져 있잖아요. 맨날 진정 앰플 진정 크림 하면은 시카 성분만 많이 쓰이는데 요게 그 식물에서 추출되는 거예요. 외부 환경으로부터 그 자극으로부터 나를 이렇게 보호하려는 성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진정이 엄청 빨리 되는 거야. 봐봐, 이거 지금 설명하는 동안에도 벌써 이렇게 속 흡수 다 됐잖아요. 라이트의 사용감이. 얘는 이제 카밍 크림. 지성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겨울에는 지성도 쓸 수 있는 보습감인데 여름같이 이제 날씨 더울 때는 그냥 속건조에 있는 수부지 복합성 아니면 중건성분들이 쓰기에 적당하거든요. 수분을 좀 더 꽉 잡아주는 느낌. 보세요, 아까보다 조금 더 크리미해 보이죠? 속건조가 꽉 잡혀가지고 피부가 편안하니 그냥 약간 민감성 빨간 분들 있죠? 상우님같이 여기 보면은 벌써 약간 요렇게 광대 부분 약간 빨개진 거 보이지? 요런 민감성 분들이 쓰시기에 딱 좋은 제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올리고 히알루론산 카밍 크림에 적혀 있잖아요. 네, 네, 네. 좀 제형 무거운 거 아니에요? 아 끈적거리거나? 네.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히알루론산은 고분자예요. 약간 크기가 커. 그래서 겉에서 좀 건들거리는 게 있죠. 겉도는 거야 맨날. 근데 올리고 히알루론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히알루론산 크림에 비해서 그 입자가 200배 작아. 200배. 결국 흡수가 빠르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렇게 저분자만 쓰는 히알루론산 크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너무 비싸니까. 이제 상우님이나 저처럼 피부 붉은 사람들은 장벽도 보호가 되고 수분 보습도 잘 되고 그런 거예요. 말 나온 김에 보너스로 원래 이제 상우님은 요거 썼었거든요, 그죠? 요거는 건성이거나 속건조가 좀 심한 분들이 쓰면 좋아요. 저는 약간
약간 복합성이라서 겨울에 얘를 자주 쓰고 요즘 이렇게 그린이나 카밍 위주로 더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그래도 나는 건성이다, 365일 보습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투박크림 여전히 추천. 이 종류가 네. 크림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언제 발라야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니까 이거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그 종류별 보습감을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린 크림이 제일 가벼운 보습감, 카밍 크림이 중간 보습감, 투박 크림이 높은 보습감, 타입별로 딱 하나씩만 고르라면 지성이 그린 크림, 수부지 복합성이 카밍 크림, 중건성이 투박 크림입니다. 그리고 상황별로 추천을 하자면은 오늘 햇빛 많이 받았다, 열감 진정 가볍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린 크림, 아 나는 속건조가 좀 있고 민감성이다, 피부가 얇아서 항상 붉은기가 좀 있다 그러면 카밍 크림, 붉은기가 좀 심하다 그냥 사시사철 건조하다 투박 크림,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성은 요번에 앵콜마켓 만큼 잘 쓰셨던 분들이 가장 알차게 가져갈 수 있는 구성 위주로 했거든요.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준비한 건 티동박스, 카밍크림, 그린크림, 그리고 딥토너 300ml가 같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증정으로 딥토너 조그만한 것도 줘서 여행 다니거나 밖에 외박하셔야 되는 분들도 편하게 쓰실 수 있고 진정감 좋은 그린 마스크팩도 함께 챙겨가지고 거의 할인율을 절반 가까이 깎아왔습니다. 쟁이는 분들 많으실까봐 이번에 메인 구성으로 그린크림, 카밍크림, 푸바크림 각각 2개짜리 구성도 챙겨왔고 그린크림, 카밍크림 조합 요것도 챙겨왔습니다. 이 크림들만 구매하시는 분들도 아쉬우 까봐 전품목에 그린 마스크팩 3장을 제가 또 쌈뽕하게 챙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꿀팁인데 제 마켓 아니어도 마스크팩 같은 옵션은 챙겨두시면 좋아요. 보통 추가 옵션으로 갖고는 마스크팩 할인율이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장벽크림 얘기 잠깐 해봤는데 날씨가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지금 약간 죽을 것 같거든요. 아씨, 크림은 필요한 분들 한해서 지갑 사정 고려하셔서 구매하시고 그냥 민감성, 예민성 피부 아니어도 요새처럼 날씨 덥고 막 열감 있어가지고 피부 많이 민감해지신 분들은 장벽크림이나 진정크림이 분명 도움 되실 겁니다. 덜에 비해 애초에 마켓을 잘 안 하는 데라 요번에 가져올 때 살짝 좀 힘들기는 했어요. 그래도 요청 많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무튼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티백통생이었습니다. 옆집이 공사를 해가지고 죄송해요. 오늘은 조용히 갈게요. 빠이.